안녕하세요. 쏘마트입니다. 동글동글동글한 몰드들이 나왔어요. 이 귀여운 몰드들이 뭘까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디몰드 해보면 바로 아는 그것. 쿠키 몰드들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 이거는 저번에 딴 거 사면서 딴 데서 구매를 했고 이번에 또 이걸 또 따로 구매했고 그리고 오레오 쿠키 몰드가 너무 얕은 것 같아가지고 좀 깊은 버전으로 또 다른 데서 주문을 했는데 걔는 아직 안 왔다는 거. 걔는 언제 오지? 같이 찍고 싶었지만 걔가 너무 늦으셨어. 그래서 우선 얘네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마고 스피드 레진으로 우선 전반적으로 해줄 건데요. 이런 쿠키, 초코칩 쿠키에 들어가는 초코칩 같은 경우만 미카 수성 아크릴 레진으로 살짝 해줄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이 스피드 레진으로 조색해서 해주면 되는데 얘가 좀 더 빨리 굳거든. 빨리 진행을 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다 이걸로 하셔도 된다는 거. 아, 그리고 단색으로 부어주면 좀 단조롭기 때문에요. 쿠키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더 노릇노릇하게 익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살려줘서 리얼리티를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해요. 미카 수성 아크릴 레진 A 대비 2:1로 쓸 거고요. 너무 소량은 잘 섞이지도 않을 것 같아서 한 적당히. 구에다 이거 파우더 좀 넣을게요. 조색제는 월넛이랑 블랙 18 황토색 조금 넣을게요. 마호가니도 넣을게요. 뭔가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색이어서 뾰족한 걸로 좀 묻혀서 찍어줄게요. 요렇게 네 군데 해줄게요. 똑똑 떨어뜨려줬어요, 그냥. 그리고 요거 만든 게 아까우니까 여기 오레오에다 부어볼게요. 근데 이게 크리스탈 레진이랑 다르게 좀 꿀텅하잖아요. 요 세밀한 사이사이에 들어가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임의로 막 휘저어서 넣어줄게요. 뭐랄까 좀 긁어주면서 집어넣는다고 해야 되나요? 방독 마스크 쓰고 환기 시키고 시작해볼게요. 먼저 약간 어두운 색을 먼저 조금 부분적으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더 밝은 색을 전체적으로 부어서 약간 부분적으로 좀 더 익은 듯한 바삭바삭하고 조금 그런 느낌으로 조색제는 홀베인 아크릴 잉크 써줄게요. 오커 브라운 블랙 화이트 뭐 이렇게. 좀 굳은 다음에 전체 부어줄게요. 자, 얘는 다 굳었을 테니까 한번 볼까요? 럴싸 어떻게 먹어버릴까? 먹고 싶다. 너무 잘 나왔네. 이제 전체로 부어줄 색상을 만들 건데요. 약간 달고나 같은 색깔, 그런 색깔 만들어줄게요. 너무 어두운 색을 발라놓으면 탄 것처럼 되고 너무 연하면 한 의미가 없고. 근데 이거를 진짜 결과물 보기 전에는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네요. 대략 잘한 것이기를 빌며 나머지 부어볼게요.
기포 터트릴게요. 봐봐요. 네, 사실 완전히 굳진 않았지만 너무 궁금해요. 살짝 빼볼게요. 우와, 좋아 좋아. 굳히고 내일 자연광에서 다시 봐요, 칼라. 내일 봐요? 진짜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바삭바삭해 보여. 칼라 리얼하게 잘 나왔죠? 진한 부분이 너무 튀지 않고 딱 어울릴 정도로.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인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넣어줬던 거죠, 우리가. 잘했어. 잘했어. 제가 어떤 건 좀 밝게 하고 요거 로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하면 어울릴 것 같아서 약간 더 진하게도 해보고 했어요. 얘네 두 개는 자석 만들고 나머지는 열쇠고리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두 개만 자석도 좀 구매를 해놨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러 종류로 네모난 것도 사고 방금 보여드린 이런 동그란 거 뭐 사이즈 진짜 다양해요. 이렇게 뭐 길쭉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게 좀 여러 종류 구매를 해놨어요. 이렇게 핀바이스로 구멍을 조금 내준 다음에 UV 레진을 살짝만 묻혀줄게요. 이렇게 묻혀주고 햇빛에 굳어버리기 전에 구멍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램프 한번 쏴줄게요. 이렇게 완성! 이렇게 작업해줄게요. 얘 좀 너무 얇은 것 같아서 얘도 자석으로 해줄게요. 3개 자석 당첨! 또 어제 이 초코칩 하다가 남은 걸로 만든 이 오레오 친구 얘가 제일 맛있어 보여. 얘도 자석 해줄게요. 아! 아! 이러지 말아줘. 멋진 자석이 되었어요. 얘가 완전 자석판 대용이에요. 좋아.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좋아하지? 초코칩 쿠키 자석. 오, 좋아요. 이런 거 에어팟 키링으로도 예쁘지 않겠어요?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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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쿠키를 사오던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니까 되게 먹고 싶은 거 있죠? 이제 다음 주에 만나는 저의 지인들은 맛있는 걸 하나씩 달고 다니게 생겼군요. 네. 자꾸 줘. 그들이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어머,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이거 봐요. 매달려 있어.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자석이랑 키링이랑 요거 만들다 보니까 재미가 나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키링이랑 냉장고 자석 만들어봤고요. 우리 다음번에 또 귀여운 거 만들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소마트 새 영상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소마트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